H2L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그거 그럼 저 배에다가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내일부터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이틀이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아니 그 장비를 갖다가 배에 설치하는데 이틀밖에 안 걸린다는 게 말이 돼요? 어디서 이 뻥을 치고 있어요 그냥? 아유 확. 이틀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본선에서는 뭐 이틀 정도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봐요. 그 로우 카본 호에 그 H2L 시스템 그걸 장착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H2L 시스템은 선박 전처리 탈항제를 투입하는 시스템으로 선박 연료유와 저희 로우카본에서 개발한 LCLS를 혼합을 해서 선박 엔진에 투입을 하여 연소 과정에서 황산화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H2L 시스템이 왜 선박에 장착이 돼야 되는지. 황산화물이 선박 연료유에 많이 포함이 돼서 배출이 됩니다. 황산화물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런 이제 황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서 배기가스에서 황산화물 저감하기 위해서 이제 스크라바라는 시스템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스크라바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만 가능했던 건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시설을 안 들이고도 저희 촉매를 이용해서 제거할 수 있으니까 환경적으로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선박 운항을 2개월 정도 이렇게 운항을 못한 상태에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암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제적인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H2L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장기간의 수리 기간이나 교체 기간이 필요 없이 미리 선박이 들어올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선박이 접안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설치 기간이 사실상 보면 저희가 한 이틀 정도면 충분하게 시스템을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H2L 시스템을 적용하게 되면 획기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또 부가적인 장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엔진에서 필요로 한 연료를 이제 보관하는 탱크가 이제 FO 서비스 탱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연료 배관을 따라서 유량을 확인을 하고요. 유량 값을 저희 컨트롤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컨트롤러는 컨트롤 밸브를 제어해서 저희 LCLS 약품이 들어가는 것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반이 된 상태로 해서 다시 이제 엔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비율을 고속의 회전체, 이제 믹서기라고 하죠. 믹서기처럼 고속으로 회전을 해서 연료와 균질하게 혼합된 상태로 엔진으로 들어가서 연소가 될 수 있도록. 메인 엔진에서 연소된 연소가스가 얼마만큼 항산화물을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산화탄소가 얼마만큼 배출이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분석기입니다. 그리고 배기가스가 연소되는 데이터는 이 컨트롤 시스템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송교에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선박의 제일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 LTE 안테나를 통해서 육상으로 그 데이터를 전송하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선박에도 기록이 되고요. 육상에 있는 저희 회사의 서버에도 그 데이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CLS 투입과 동시에 어떤 배기 상태의 컨디션 자체는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배기 가스의 컨디션을 저희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이게 로우 카본 입자형 오염. 이걸 딱 보면은
네? 다 여기 로그인 하게 돼 있다고. 여기 보면 이게 얼마나 이게 나오는지 데이터가 나와. 이 비밀번호 쳐야 돼. 어? 이 비밀번호 다 노출되는 거 아니야? 자, 왜 온 거야 벌써? 그렇게 머리가 좋아요? 저래서 대단한데? 어허. 이거 안 보, 이건 못 보겠지? 야, 접속하면 이제, 예? 딱 보이잖아요. 그죠? 현재 CO2분의 수 얼마인지, 현재 LCLS, 우리 제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실제 배에서. 이걸 1000시간을 채워야 돼요. 그럼 영국 로이드 성급에서 인증서가 나오면, 이제 안정성 인증서. 그 우리나라 해수부의 회사 안전국에 가서 우리나라에 쓰게 해주십시오. 라는 걸 귀국 승인이라고 그래요. 그걸 받으면 이제 이거 이제 시장에 막 나오는 거죠. 진짜 시장에 나오는 거죠. 로카본 입장에서는 많은 이 선박에 정상 운항을 위해서 지금 투자가 많이 된 상태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5,000톤이 큰 배는 아니거든요. 배로 보면은 저희 시스템으로도 배관 사이즈는 아주 작은 사이즈, 뭐 우리 총매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시스템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배들은 이제 어차피 뭐 기름 사용량이 비례해서 저희 총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배든 다 저희가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오, 대단하네. 그러면서 H2L 시스템을 테스트하는 기간은 전체적으로 얼마나 보시죠? 저희가 연속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해서 STX 중공업과 그리고 로이더 선급과 상의를 해서 협의했던 시간은 연속 운전으로 1000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0시간 운전을 위한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만약에 성공을 해서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운항하는 배에 어느 정도가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5% 10%만 된다 하더라도 그건 뭐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배가 자동차에 뭐 수십만 대가 배출하는 배기가스를 한 번에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것들을 잡으면 사실은 뭐 굉장한 대기 환경 보호하는 데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국내 그 저희가 연안 항로를 따라 가지고 저희가 연속적으로 전시간 운전을 해서 그 데이터 값을 수집을 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귀국 인증을 받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그게 작용을 한다는 것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실제 이제 실선에서 배에서 운항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 다음에 성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지금 하는 거니까 아마도 예, 잘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쭉 가라고. 그렇지. 아, 잘했어. 잘 갔다 오세요. 반드시 성공해서 파란 하늘 볼 수 있게 해주세요.